네, 바뀌네. 아예 그냥 자동으로 지멋대로 저럴 수가. 자, 스토브를 올렸거든요. 이제 물을 좀덜 써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밥을 만들고 뭐 다음에 할때 가르치죠 뭐. 아니야 아니야, 거기 가지 마. 여기 있어. 배울 거야. 일단 밀주부터 배우자. 자, 아, 이 재료가 있어야 가르칠 수 있는데 재료가 없어요. 그러면은 난로에 불르는 거 배우자. 저건 쉽지. 근데 이거는 생각해보니까 배울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이거 배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 있네, 가르치기. 근데 이거는, 예, 난로 업그레이드 하는 걸 가르치는 거잖아. 이건 아니고. 뭘 가르쳐야 되냐, 이거? 마땅히 가르칠 게 없네요? 애한테 밀주 제조를, 아, 원래 이런 상태에선 살아남으려면 뭐든 해야 합니다. 일단 아빠가 아주 피곤하니까 밥 먹고, 바로 자게 하고, 그게 뭐죠? 뭐가 재미난 건가요? 아, 재미없단다. 가라. 우리 아버지 힘듭니다. 그리고 얘도 피곤한데 일단 아빠부터 자자. 아, 장작 넣는 건할수 있다고? 도와달래. 아이, 딸. 뭔 마음대로 막 열면 안 되는데. 자, 금속 가공대 만들어서 무기를 이제 슬슬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땔감 하나만 넣고 와라, 딸. 엄마가 만들고 고기 수거하고. 근데 필요가 없죠 이제. 넣을 수 있구나. 신기하다. 이건 되네. 된다. 자, 아빠 피곤만 다 끝나면은 갑시다. 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디스 워 오브 마인 보고 계십니다. 드디어 총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샷건 막 이런 거, 헬멧. 특히 헬멧 필요하지. 헬멧 일단 열어볼까? 이거 분명히 뭐 달라 그러는 건데. 우리에게 뭘 나눠주세요. 제발 양심을 따라요. 뭐, 왜 뭐. 뭐. 아, 일손이 필요하다고. 아, 나 이런 거 무서운데, 이거. 지금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좀안 하면 문제가 되는 게, 멘탈이 조금 애들이 약해지거든요? 아, 이거. 거절. 거절한다. 자, 이렇게 매몰차게 이웃 주민을 거절했습니다. 이러면 애들 멘탈이 조금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위험한데. 거절해도 안 가네? 거절해도 가질 않네. 예, 그니까 한명 사라지면은 지금 멤버가 안 나거든요. 예, 그래서 자, 이제 비료를 다 썼거든요. 그래서 이 쥐고기를 이용해서, 쥐고기 하나를 이용해서 쥐고기 두 개를 얻어야 합니다, 이제는. 쥐고, 아빠가 부상 상태 그대로고, 딸은 그냥 알아서 잘 놀고 있고. 아, 여기 막다 말았구나. 딸, 이거 만들어 볼래, 한번? 안 돼, 아. 그 친절한 이웃 사람들이 우리를 다시 찾아왔다. 그 사람들이 과일이나 사탕을 가져오기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아, 아까 우리, 아, 새로운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네? 우리한테 먹을 거 줬던 사람? 야, 이거 좀 미안하다. 아, 쥐덫은 좀 양심에 찔려서 안 가르키려고요. 아무튼 이건 지금 좀 많이 미안하다. 아까 우리한테 막 야채 다섯 개 주고 목재 같은 거 주고, 예,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건 좀 많이 미안하네. 자, 어쨌든 얘네 둘이 쉬어야 되고 결국에는 이거 이대로 넘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겠습니다. 만들 것도 없고. 그나마 남는 시간에 이제 피곤한 관심 다음에 가르치기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냥 넘기겠습니다. 역시 시간 절약을 위해서, 방송의 시간 절약을 위해서. 자, 이제 슬슬 쌈질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파괴된 빌라에 칼을 들고 얘가 수집을 한번 가고, 침대에서 자고, 경계 쓰고. 그래, 가자. 칼 들고 가자. 자, 갑니다. 죽이러.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칼 어딨어, 칼. 칼 팔았지. 아, 맞다. 총이지. 아, 총은 좀. 아, 도끼 있나요? 아, 있네. 그러네. 도끼. 도끼면 충분하죠. 예, 도끼가 더 타격감도 시원하고 좋죠. 그리고 빠루도 하나 가서 미리 다 뜯어놔야 되니까, 이렇게 두 개. 자, 갑니다. 다 죽여버리러. 가자, 가자, 가자. 자, 여기 위험한 곳이에요, 여기. 조심해야죠. 도끼 들어. 여기 뒤에 숨어.
자, 내려옵니다 이거. 어디까지 왔지? 가볼까? 어, 뭐야, 어디 갔어? 조심. 어디 갔지? 어, 빨리 숨어, 숨어, 숨어. 숨어. 됐어,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일로 올 때, 그냥 목을 따버릴 거야. 조심하자. 자, 냉장고를 뒤지고 있습니다, 일단. 열었죠? 여기 오면은, 바로 그냥 목을 딸 겁니다. 와라. 또 위에도 한 마리가 있죠? 예, 저 조심해야 되고. 빨리 일로 와라. 일로 와, 일로 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일로 오라고! 이메 떴으니까 컵 풀면 안 될 거예요. 아,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지. 어, 온다,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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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자, 지금! 아, 어어어어! 야, 좀 잔인한데? 자, 죽였어요. 됐어. 이제 한 놈 남았어, 한 놈. 가자. 한 놈. 암살이죠. 딱 뒤를, 예, 목을 내리치는 건데, 저게 진짜 지켜옵니다. 여기 숨을 때,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이 녀석이 내려왔을 때, 내려와. 담배 피우고 있구나. 아, 간다. 이런 숨을 수 있는 데가 최고거든요. 어? 이거, 아, 이 계단 아니었어? 이거.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저거? 올라가는 데를 찾아야겠는데? 새 엄마의 정체. 어, 여기도 숨을 데 있다. 이 녀석이 오기를 잘 기다려야 돼. 여기서. 무슨 그림자, 닌자 같지 않아요? 이런데 막 숨고 조금 달려볼까? 시끄럽게? 아, 저 자식 귀가 안 좋나? 귀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저거? 에, 파밍은 어차피 얘는 10칸밖에 안 돼서 죽이러 온 거니까 이건 사람 죽이러 온 거기 때문에. 아, 여기를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 가자. 조심. 에, 찡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공포물 아니에요. 됐어. 윤석이 잘 안 움직인다, 얘가. 아, 뭐 하는 거야? 아이, 오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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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잘 싸운다. 야 개잘 싸워. 오 좋아요. 안 맞았습니다. 됐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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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됐어 내놔. 아 시체를 좀 뒤져볼까? 뒤져볼까 어디? 자 뭐가 있나 볼까? 아 칼 좋습니다. 칼 비싼 아이템이죠 칼. 그리고 아까 암살한 녀석 어딨어? 어 요거 요건가? 아 이 녀석은 지금 아무것도 안 갖고 있다. 맨몸이네. 아이씨 옷이라도 좀 벗겨가오지. 자 냉장고를 한번 뒤져볼까요? 아 전투 능력이 좋은 캐릭터라고? 왜 뭐야 이거 잠깐만 냉장고 맞아? 아니 냉장고에다 잡동산이랑 목재를 아니 내가 넣었나? 저번에 왔을 때 내가 넣었나 보다 저거. 에 제가 넣었죠. 아 저 좀 빼지 저거 그대로 냅두고 있어. 집주인의 아내가 양초에 둘러싸인 흑백 사진이다. 그녀가 죽었을까? 전쟁 전에 죽어 이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행운아이길 바란다 라고. 아 내가 넣었구나. 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네. 자 여기에 바로 약효 약재가 있겠죠. 아 좋아 비싼거다. 엄청 비싼거 다 비싼거 좋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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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챙겼어 좋아. 자 이제 비싼 아이템들 위주로 락핏 이거 따야죠. 빠루 가지고 락핏이 아니죠. 빠루 가지고 다 따놔야 다음에 이제 맨손으로 와서 다 챙겨갈 수 있으니까. 아 계단 시체 있다고. 오케이 땡큐. 아무튼 다 털어갈 수 있으니까 이거 미리미리 다 따놓고 한번 내용물도 좀 보고 비싼거 있나 좀 보고. 아 여기도 비싼게 있네. 총알 좋습니다. 온 보람이 있어요 이거. 사람도 많이 죽였고 좋습니다. 더 죽일 놈 없나요 어디?
어, 셋이다, 셋이다. 어, 잠깐만, 잠깐만. 돌아가야 돼. 이거? 이거? 잠깐, 돌아가야 돼. 잠깐만, 뭐 버리지? 아, 이거. 이거. 가자. 빨리 가자. 자, 지금 시간이 없어. 빨리 가야 돼. 자, 다른 거 포기해. 가져가는 건 다음에 와서 가져가면 돼. 오케이, 됐어. 아, 돌아왔습니다. 예, 오케이. 다른 계단. 예, 이따 시간 있을 때 살펴봅시다. 지금 못 돌아올 뻔했기 때문에. 자. 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돌아가는 직접 누른 맛이 있어서. 약까지 왔어. 자, 공습은 안 당했어요. 어, 거의 다 크리스토의 기분도 좋아졌어요. 모든 게 좋습니다. 조금 슬퍼지긴 했는데. 어, 슬픔이고. 어, 무언가 먼 거리가 있어요? 뭘 찾았나요? 사람을 죽였단다. 그것도 두 명이나. 흐흐흐. 아주 즐거웠지. 나랑 얘기 좀 할까? 흐흐흐. 자, 어디 보자. 밥을 좀 먹고 어, 상태를 보자. 누군가 에밀리아가 살인을 저지르는 걸 목격했다면 전쟁이 끝나고 종신형에 처하게 될 거야. 아, 좀 어, 이 친구는 빡세네. 이 법도라든가 막 그런 거에 조금 빡시네. 밥 하나 먹고 둘 죽여놓고 조금 슬픔. 자, 부상을 당했고 피곤하니까 이제 자고, 라디오나 틀고 자고. 드디어 이제 좀 가르칩시다. 밥 먹은 다음에 애한테 어, 주의 하나 생겼네요. 애한테 좀 가르치자. 최소 물 만들기에는 가르쳐줘야 되니까. 이 애가 일로와. 아, 거기 가지마. 배워야 돼, 넌. 여기서 가르치기. 여기야, 이스크라. 내가 새로운 걸 보여줄게. 지금이요? 네, 지금 갈게요. 자, 드디어 가르쳐줍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지 않니? 이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크라. 약간 이슬람 계열 이름 같은? 그런 느낌. 아, 이거 아직도 안 했네, 그러고 보니까. 저 아직도 못했네. 자꾸 딴짓하다 보니까. 예, 드디어 이제 물을 만들 수 있는 우리 딸이 될 것 같습니다. 어, 금방 달아버려서 자주교체를 해줘야 되는 걸 명심하게. 아, 이게 다 기계마다 어, 있나봐. 그 멘트라든가 막 그런 게 신기하다. 다 있나보다. 어, 아이, 야, 갑자기 어린애 옆에서 이런 얘기 왜 해? 애들 정서에 안 좋게 지금. 네 죽인 거 왜 얘기해요, 여기서 갑자기. 그러지 마. 아, 쥐던 멘트 뭐 있나 보구나. 하기 싫은데 한다 막 그런 거. 자, 이스크라, 나랑 이제 쥐덫을 가는 법을 배워볼까? 자, 이스크라 이리 온. 쥐덫 가는 법 배우자. 자, 일로와. 자, 쥐덫을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르치기 안 된, 아, 이거. 어. 자, 가르치기. 내가 새로운 걸 보여줄게. 네, 지금 갈게요. 자, 과연 사냥꾼이 돼보지 않으렴, 이스크라? 오, 당근이 저 총도 주나요? 야, 애들 구슬리는 법을 잘 가리키는데요, 이거. 와우, 곰 사냥용 덫인가요? 에, 그게 아니, 작은 동물용 덫이야. 아, 토끼 같은 거요? 자, 참고로 우리 딸은 쥐를 엄청 싫어합니다. 그런 셈이지. 왜요? 쥐는 해롭기도 하고 그걸로 거래를 할 수도 있거든. 어, 그래도 얌전히 배우긴 하네. 네, 쥐는 맛있단다. 자, 쥐덫을 에, 설치하는 법을 딸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우리 딸이 이제 물도 갈 수 있고 쥐덫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고. 그리고 또 뭘 가르쳐줄거야? 아유, 자꾸 사람 죽인 얘기해. 우리 딸에게 어, 다음에는 밀주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있을까 모르겠는데, 지금 재료가. 우리 딸 밀주 한번 만들어보지 않겠니? 어, 이거는 가리키기 안 되네요? 자, 재료가 있거든요. 있는데 안 되네요. 어, 이거는 그 미성년자라서 안 되나봐. 한번 누른 다음에 해볼까? 어린이 도와주면 될지도. 어, 안 되네. 예, 밀주는 안 되네. 아깝다. 아, 아쉽네. 아, 또 은근히 따져요. 이게 또 현실성이 있는 게임이라. 아, 은근히 따지네, 이거. 예, 뭐 숨을 좀 가리키면 어떻다고. 뭐 애가 담배도 필 수 있고 그런 거지, 안 그럽니까? 어, 그러면 이제 밥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마, 이스크라. 이리온.
자, 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겠어. 내가 새로운 법을 보여줄게. 근데 12살짜리 애가 밥 만드는 거를 하면은 약간 막 실패 확률 50% 그런 거 생기는 거 아니겠죠, 설마? 자, 현재 시간 59분이기 때문에 오늘치 업버튼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 안에 W 버튼, 모바일 분들은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W 버튼, 그리고 즐겨찾기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즐겨찾기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배우네. 좋네. 약간 아시아계열 같이 생겼어요, 아이가. 이 사진은 아닌데, 이 도트는. 자, 요렇게 밥 만드는 법도 가르쳐줬습니다. 배고픔이니까 하나 먹자. 이 배고픈 상태에서 아직 안 먹어도 되지만 그래도 영양을 충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가리킬 거 다 가르쳤으니까 이 상태에서는, 아, 이거 때워야 되는데. 그래, 아빠. 다 됐다. 아빠가 때우고 애는 뭐 아무데나 가서 놀고 이제. 자, 아버지가 이걸 한번, 아, 정말 너무 아프대. 아버지 불쌍합니다. 막 놀이터 같은 거 만들어줄 수 없나? 우리 딸 놀이터? 아, 낙서하네. 에밀리아 씨에 대한 나쁜 꿈 꿨는데 무사히 돌아와서 기쁘다 라고. 근데 아빠의 슬픔 상태가 바로 해소가 됐네요? 뭐야? 야, 너무 마인드 컨트롤이 빠른데? 아빠가 이제 에밀리아가 살인했었기 때문에 슬퍼했거든요. 근데 바로 회복이 됐네. 그리고 우리 에밀리아가 오히려 감정 조절을 못하고 있어요, 신기하게. 자, 아무튼 도끼 이런 거 됐고, 희한하게 아빠가 뭐든지 다 능해요. 아, 이제 잡동산이죠, 역시. 문제는 잡동산이다. 뭐 다 됐네. 자, 요번에도 할 건 없습니다. 우리 에밀리아 배운 김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밀리아를. 다 됐어요. 다 끝났고 다 안정화가 됐고, 이제 에밀리아이 가르쳐준 거를 이제부터 밀주 아니죠 빗물 받는 거는 에밀리아가 하는 걸로, 아니 이스크라가 하는 걸로. 필터 없네요. 필터 이씨 귀찮게. 자, 필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밤 됐구나. 아이고,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단 말이야? 자, 드디어 털어올 때가 됐죠. 갑시다. 경계 수면 데스. 가자. 여기서 가져올 게 산더미 같이 많습니다. 지금 맨손으로 다 열어놨고 할 거 했기 때문에 맨손으로 가서, 우리가 사람을 두 명 죽인 그곳에 가서 싹 털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막 뛰어! 달려! 털 거 많어. 가자, 가자. 일단 밑에부터 싹 털면서 위로 올라가는 식으로 한 바퀴 쭉 돌겠습니다. 우리 굿센 아빠 가자! 자, 여기서 나오는 거는, 아, 목재 쓸모없는 거. 그리고 안쪽에는, 막혔어? 그래? 저쪽에서, 아, 갈 수 있네. 오케이. 다행이다. 이 빠루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위험했는데 다행이다. 아, 새엄마가 다녀가는 흔적, 그죠? 이제 우리 새엄마가, 엄마가 가서 사람 죽여오고 아빠가 가서 아이템 가져오고, 얼마나 안락한 가정입니까 이게. 아름다운 가정이네요, 진짜. 아, 너무 아름답다.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죠, 이게. 아, 다 목재야. 잠깐만, 좀 좋은 거 좀, 쓸모 있는 거 좀. 곰인형, 잡동사니가 우리가 지금 필요하긴 한데,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비싼 거를 원했는데. 아, 예, 가사 분담이 잘 돼있죠, 그죠? 예, 최적화돼 있습니다. 엄마가 살인, 아빠가 약탈. 야, 기타. 근데 기타를 치는 애가, 뭐 비싸게 팔 수는 있으니까. 기타, 여기선 문을 부셔놓을 수 있죠, 나중에 왔을 때 편하게 파밍하기 위해서 부셔두고. 잠긴 거 하나 있었네. 아, 이건 좀 아깝다. 자, 부숩시다, 이거. 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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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힘이 딸려. 자, 이렇게 부셔둬야 나중에 왔을 때 좀 더 빠르게 편하게 챙길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모읍시다. 나중에 이제 편하라고 가서 좀 모읍시다. 가자. 버리자.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버리고 여기다 모으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시체도 좀 죽고. 이게 좀 아쉬운 게, 다른 막 요즘 나오는 생존 게임들 같은 거 보면은 시체 태워가지고 그 시체에서 나온 뼈다귀 같은 거 모아서 그거 가지고 막 갑옷 만들고
방어 시스템 구축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게임은 사람을 그 시체를 어떻게 못해서 그게 아까워요 좀. 아 맞네, 시체는 지나면 사라지는 거 맞아 맞아. 근데 뭐 중요템은 털었으니까, 딱 죽였을 때 대충 털었으니까. 어디 보자, 여기 거 다 털었지. 어 다 털었고. 그런 게임도 있어. 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포레스트 맞아요. 은근히 많아요. 그런 재밌는 게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한번 해볼까 하고 있고. 어 약재를 안 갖고 왔단 말이지 여기서. 저런 비싼 템을 왜 안 가져왔을까? 진짜 죽이는데 정신이 없었나 보네. 저렇게 비싼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왔다는 거는 정말 죽이는데 정신이 없었다는 거죠. 자, 다 챙겼고 이것도 갖다가 놓고 여기다가 갑시다. 그냥 쭉 다 놓고 한꺼번에 정리해서 비싼 걸로 갖고 오자. 쭉 놓고 가자. 파밍하러. 역시나 이 파밍 시간이 제일 즐거운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거. 요번엔 위부터, 제일 위층부터 쭉 파밍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강합니다. 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디스 워 오브 마인 시청하고 계십니다. 챙기고. 당신은 전쟁 속에서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를 그린 바로 그 게임. 자, 위층 다 털었고 여기도 이쪽 거. 심신미약, 그놈의 심신미약. 요즘 막 어린아이들도 심신미약 주장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였더라? 초등학생이었나? 초등학생이 막 운전하다가 막 차 열대 받고 막 그랬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심신미약 상태인 거를 기해서 감면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자 아무튼 다 챙겨서 쭉쭉 갑니다. 다음에 가는 곳엔 주민이 없으시길. 아 아닙니다. 예, 주민이 있으면 즐겁습니다. 주민이 있어야 제가 즐거워요. 자 지금 2시니까 이제 시간 슬슬 보고 정리해야죠. 슬슬 정리할 준비합니다. 여기 거 이제 다 털었고 여기 잡동산이랑 그것만 빼곡히 있는데. 아 근데 밑에 그거 못 열은 거. 아 그게 좀 아까운데. 밑에 하나 빠루로 따야 되는 게 있었어. 아무튼 요즘은 막 별의별 말도 안 되는 거에 다 이제 심신미약을 주장하죠. 자 2시 40분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만 곧 가야 합니다. 이제 곧감. 밑에 좋은 거 없었죠? 이건 모르지만 대충 다 챙겼어요. 이제 돌아갑시다. 공습만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가자. 3시. 솔직히 한 번 더 갔다 올 수 있는데 불안하니까 여기서 다 종합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비싼 거 챙겨봅시다. 이거랑 이거 두 개 있어야 되고 담배랑 저런 거 됐고. 어 기계 부품 4개 그리고 무기 부품 3개. 그 다음에 기타 챙길까 말까 고민형 기타. 나머지 자리를 요것들로 예,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목재 많으니까. 자 요렇게 가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크리스토와 돌아왔습니다. 자 제발 기습만 안 당했기를 바랍니다. 어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슬슬 시작이지. 이제부터 진짜 잘 막아야 되는데. 어 조심해야지 이제. 자 공습은 아 조용했습니다. 어 근데 잠깐만 왜 악화되냐 너. 아니 뭐야. 아 경계 섰지 참. 아 경계를 섰지. 하나 더 먹어라. 에이씨 아까워. 아까워 죽겠네. 자 대화 한번 하고. 우리 딸과의 대화는 예, 중요하죠. 소중하죠. 그리고 밥 하나 먹고. 지금 커피가 없나봐요. 어 그러네 커피가 없네. 다음에 거래사 오면은 커피를 좀 삽시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 새엄마에게 예, 좀 커피를 써야겠어요. 새엄마용 커피가 있어야 돼. 어 딸은 멀쩡하고 그 다음에 딸이 지금 뭐 비행기 놀이 하는 건가요 저거? 윙 그러는 거?
아빠가 요리를 합니다. 하나 만들고. 네, 수수께끼요? 어떤 수수께끼? 어,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뭐 이거 뭐 한글화를 잘한 것 같은데요?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요즘 애들도 저거 합니까, 저거? 자, 바로 밥 먹었고, 부상 피곤함 바로 작동시키고. 이 딸이 할 수도 있지만 딸은 지금 노느라 바쁘니까 아니다, 딸 시키자. 에이, 그래, 딸 시켜야지 이럴 땐. 자, 우리 딸 배운 거 한번 써보자. 이거 좀 갈아보자, 한번 필터. 그리고 아빠는 가져온 걸로 이 막든가 아니면 업그레이드 하든가 해야 되는데, 한 개를 더 올리는 데는 택도 없고요. 아, 택도 없진 않네요. 10개 모자라네요. 이거 상인 오면은, 잠깐만, 13일이면은 요번에 오네요. 예, 이거 상인 오겠네. 딸이, 어, 필터 없구나. 그러면은 아버지가 여기서 필터를 만들고, 상인이 왔을 때 좀 사서 고급진 걸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를, 아, 안 그래도 없는데 더 쓰네. 두 개만 하자. 번역자의 연령대를 알 수 있네요. 아, 그러게. 그러네, 맞네. 어, 우리 딸 그네 탄다. 아, 즐거워요, 우리 딸. 자, 우리 딸 필터 한번 갈아보자. 저기서 하나 만들어지면은, 그래, 갈아보자. 아니, 가르칠 필요 없어요. 이미 아니까. 예. 가르치려고 만드는 건 아니에요. 필터를 꼽으려고 만드는 거지. 자, 아무튼 올라가고. 우리 딸, 아, 열심히 한다. 아, 이뻐. 이뻐요. 근데 왜 상인 거래하는 걸 가르치지 못할까요? 자, 요번엔 뭘 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엔 이제 밀주가 없거든요. 그래서 약재라든가 막 그런 걸 써야 되는데, 어, 뭘 파니? 이것저것 많이 파는데 딱 이거다 할 만한 건 요번에도 역시 없네요. 예, 그치만 중요한 거는 저걸 사야지. 자, 허브 약재 이걸 써서 완전 많이 삽니다. 비우고 이 자리에다가 어, 총알 4개 그리고 하나씩 빼. 됐다. 3개 딱이구나. 요거를 먼저 사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 더. 이 커피를 사야 되는데 커피를 자꾸 안 파네요. 커피를 자꾸 안 파네. 아, 필터 만들기 내가 가르쳤나? 그건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내가 커피를 안 샀어. 아니, 커피를 안 산 게 아니고 커피를 안 팔어, 이 자식이. 어, 삽도 하나 나왔네. 헌거, 어, 헌걸로 안 돼? 그럼 새 건 되니? 아, 새 것도 안 되네. 헌거 가져. 그리고 자, 지금 설탕 있거든요? 그래서 물만 나오면 밀주. 아, 근데 물을 안 갖고 왔구나. 헐. 헐헐헐. 물이 없구나. 이건 또 몰랐네. 물이 없었을 줄이야. 자, 일단 요렇게 되니까 이거 아주 바꾸고, 약이랑 좀만 더 바꾸고, 약 써서 조금만 더 바꾸고. 이거 어, 은근히 비싸요 저게 또. 그리고 칼. 칼은 도끼 있으니까, 그래, 칼은 팔자. 자, 칼을 팔고요. 도끼로 이 사람 죽이면 되니까. 내가 지금 어, 3개 남았구나. 어, 저것도 이제 슬슬 사고. 3개 이렇게까지 하고, 이거 하나씩 빼보면은 하나를 더 올릴 수도 있단 말이죠. 하나 더 올리고, 어, 되네요. 오케이. 또 은근히 비싸지 않아요 이게 또. 자, 이렇게 해주고,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시간을 끌어서 밀주를 하나 만들면은 어, 더 살 수도 있을 거거든요. 붕대라든가 막 그런 거. 그래서 어? 아, 이거 안 가르쳐. 아, 술이었지. 참. 네, 술은 못 가르쳤죠. 그리고 우리 딸 뭐 할래? 딸, 에이, 이거 땔감 좀 넣어라. 자, 어, 물이 나와야, 에, 그래야 만들 수 있죠. 어, 딸 어디가, 어디가. 딸 그러지 마. 이거 땔감 넣어, 땔감. 그리고 쥐덫은 아직 안 됐고. 그리고 자, 저게 물이 만들어지는 동안에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 엄마 자꾸 아파서 저게 문제네요 지금. 이런 걸 저는 지금 만들고 싶은데 엄마가 자꾸 아파. 엄마를 써야 되는데. 커피가, 예, 담배도 필요 없어요. 맞아요. 예. 지금 커피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상인이 커피를 안 갖고 와가지고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아, 괜찮아요. 딸은 이제 놀면은 금방 풀리니까. 아, 잠깐만. 자, 스탑 스탑 스탑. 이거 한번 가리켜볼까? 아, 안되네. 예, 또 고급 작업이라서 안되나요? 아, 왜 이게 또 기냐 이거. 좀 뛰어라. 뛰어 뛰어 달려. 아빠 달려. 오빠 달려 말고 아빠 달려. 아니, 달려 달려 달려.